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제가 옥스윙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거 있어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골프를 배울 때 이 원이라는 거를 늘 스타트로 이 개념화 시키는데 이때 회전이라는 걸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저도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회전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면 자꾸 무언가 본질적으로 나는 이 공을 때릴 거야, 타격할 거야 라는 이 주도권이 회전해야 돼, 나는 몸통을 돌릴 거야, 이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골프는 회전을 시키는 건 결국엔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때리는 게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옥스윙은 몸을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보통 제가 이 현장에서 레슨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있으면 몸통을 손을 가만히 있고 몸을 자꾸 이렇게 돌리려는 습관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.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젖혀 때려 알려드렸었죠. 전 레슨 때.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내 몸이 어떻게 도는지 생각하지 말고 이걸 당연히 우측으로 젖힐 거니까 젖혀놓고 자꾸 때리려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을 해라.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내가 때리려고 하는 그 의도에 맞게 몸이 필요한 만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거에 자꾸 매몰돼 있잖아요. 그러면 손은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.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동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이 돌아가는 건 나중에 선수 레벨에서는 여기에서 바디를 돌려서 왔을 때 때리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건 선수들이 때리는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아직 이 히팅하는 게 여러분께 안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. 몸 절대 돌지 말고 손으로만 쳐보세요 해도 다 돌아. 여기에서 손으로만 드세요 해도 이렇게 드는 분이 없어. 다 내가 손을 들면 누구나 다 돌게 돼 있어. 그럼 딱 그만큼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제가 엄청나게 세게 때릴 수 있는 거 알려드렸죠? 젖혀 때려.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오른손에 있으면 몸을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젖혀 때려. 그럼 저는 지금 때리려고만 했거든. 근데 제 몸이 좀 그거에 맞게 돌아가죠. 그쵸? 근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 세게 때리려고 했어요? 살살 때리려고 했어요? 그냥 살살 때리려고 했어요.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세게 때리고 싶어. 그러면 세게 때리려면 몸을 더 돌려야지.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세게 때릴 거야. 그러면 나는 세게 때릴 거야 라는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. 그냥 세게 때릴 거야. 그래서 세게 때릴 거야 하면 제 몸 돌아가는 것만 보세요. 저는 세게 때릴 거야만 생각할 건데 여러분은 제 몸 도는 양을 보시라는 거예요. 세게 때릴 거야.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몸이 돌아요, 안 돌아요? 돌아요. 그럼 저한테 그런다? 아니, 당신은 골프 선생이고 그러니까 돌겠지. 아니에요. 누구나 그래요.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한테 던져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저쪽으로 던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멀리 던지려고? 몸부림을 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가 무엇이냐? 그것만 생각을 하면 내 몸은 다 받쳐서 딱 양이 맞게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골프를 칠 때는 본질에 충실하십시오. 실리를 추구하십시오. 공을 때리는 게 골프의 본질이에요. 그래서 옥스윙은 바로 컴팩트하게 안쪽으로 빼서 때릴 수 있는 이 스윙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옥스윙을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